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지하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겠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일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서로 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복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100세 시대 100세 청춘을 향한 청춘 리듬 프로젝트 남진아의 청춘을 돌려다 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저희 청춘을 돌려다오 사랑하시는 또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늘 저희 방송을 응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좋은 계절 가정의 달 장미의 달 너무 행복한 달 사랑 가득한 달 5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뭔가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어딘가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들 월평동에 자리 잡고 있는 50년 전통의 대전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우리 서대전 고등학교의 우리 총동문회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러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행사도 하셨고 또 이웃을 위해서 많은 또 봉사도 하시고 특히 우리 또 그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많이 또 사랑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총동문회 회원 여러분들 만나러 저 남진아가 왔는데요. 여러분 응원만 해주시고요. 좋은 계절에 마음껏 저희들과 함께 청춘 돌려받으시고 우리 서대전 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원 여러분들 만나러 저와 함께 출발! 모처럼 청춘 수다방을 예, 체육관에서 하게 됐습니다. 예, 서대전 고등학교 이렇게 체육관에서 왔는데요. 또 이게 또 무대도 준비되어 있고 참 좋습니다. 저도 아련한 추억이 여기 학교에 오니까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만 이렇게 나오신 네 분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춘 수다방에 나오신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남성분들만 오시면 늘 무겁습니다만 오늘은 왠지 가벼워 보입니다. 예, 이게 뭐가 말씀이나 외모가 가벼운 게 아니라 그만큼 분위기가 참 가볍게 멋지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대전고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조성천입니다. 아, 조성천 네. 우리 수석부회장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제 25대 총동창회장 박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서대전고등학교 1회 졸업생 김정철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끝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5회 졸업생 이창종입니다. 총동창회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아, 참 기가 막히죠. 저는
우리 저 이창종 감사님 처음에 딱 봤을 때 저분이 뭔가 분명히 수사관이나 뭐 뭔가 외모가 딱 뭔가 여기 잘못하면 군기반장을 하거나 딱 그런 걸 봤는데 역시 예 감사는 예 하지만 뭐 우리 또 서대문 고등학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저 서대문 고등학교 자랑부터 우리 총동창의 자랑부터 좀 해주시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 저희 총동창회는요 이번에 그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아, 총동창회 5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려고 학교 측과 이제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 한 달 반 만에 50주년을 행사를 하는 데 있어 교장 선생님이 많은 걱정을 하셨었어요.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행을 하기로 했어요. 예. 이유는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께서 모교 출신이거든요. 아, 7월 달에 퇴임을 하시는데 아. 그리고 또 5월 15일이 이제 스승의 날이라 아, 밀어붙이자 강행하자 예. 이런 우리 총동창들의 어떤 임원들의 어떤 결집된 그러한 것으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왜요? 한 달 반 만에 사실 저희 기수 회장님들한테 예상 인원을 집계를 하라고 해가지고 예. 했는데 예. 250분이 참석을 한다고 하고 저희들은 점심 식사라든가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다 그거에서 맞춰서 했는데 예. 하는 날 350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100분이 못 드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 집행부 임원들이 너무 똑똑해요. 혹시 만에 하나 더 오실까 해가지고 학교 측에 부탁을 해서 국수를 또 예비를 준비를 했었고 안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부족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을 준비한 결과 잘 끝낼 수 있었고 또 많은 동무님들이 사실 그러한 잘못된 것잖아요. 또 여유 있게 준비를 했었어야 하는데 많은 동무들이 참여한 어떤 그런 것들에서 다 이해하시고 잘했다. 그러니까 것들을 저한테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예, 저희도 방송 그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만 왜 서대전 고등학교 하냐면요, 이 남자들의 끈끈한 정 그리고 의리, 예, 보십시오. 그 일대 선배님부터 딱 나와서 벌써 뭐 후배들이 예, 잘 따라가게끔 외모가 딱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아, 그럼 뭐 졸업하신 지가 50년. 그러니까 저희들이 73년도에 예. 첫 입학을 했으니까 예. 딱 50주년이 되는 거죠. 50주년이요? 네. 야, 그동안 역사 어떠셨어요? 뭐 50년 지나오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글쎄, 저희가 73년도에 그 입학할 때는 대전 서대 서호중이라는 중학교가 예. 폐교가 되면서 예. 서대전 고등학교를 첫 설립을 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1학년 입학할 때 서중 3학년, 예. 2학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아... 예, 수업을 한 그 건물 내에서 이렇게 같이 수업을 받았죠. 아, 그러니까 뭐 지금 와서 뵈니까 학교가 너무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저희는 지금 그 대전 그 중구에 있는 용두동에 예, 예. 그 서대전고등학교 과거에는 그 위치에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둔산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예, 예, 예.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참 좋은 환경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저기 조성천 수석부회장님. 네네네. 뭐 개인적으로 자주 뵀어. 네. 네 압니다. 뭐 또 변호사님이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신데 저는 또 이 서대전 고등학교 출신인 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야, 그 뭐 지금 그동안은 뭐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랬습니다만 뭐 학창 시절에 재밌는 일들은 많으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이제 용두동에 있을 때는 이제 바로 건너편에 충남여고가 있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또 사춘기고 예. 혈기가 왕성할 때라서 예. 점심시간이나 이제 얘가 끝나고 예. 어떻게 충남여고 학생들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네, 네. 그 마침 분식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 라면도 먹으면서 예. 이렇게 여학생 얼굴도 쳐다보고 했었는데 예. 그게 인연이 돼서 그런지 지금 제 와이프가 예.
충남여고 출신입니다. 그럼 좀 그때 아, 그때 뭐 만난 친구는 아닌데 아니고 네네네. 아 그러면 아마 저 우리 저 조승천 수석 부회장님을 그 친구들 중에 누가 평소에 봐둔 거예요, 그럼 그죠? 예, 봐주고 뭐 자칭 그래도 우리 서대중 고등학교 최고 미남이라고 그러시는데 최고 미남은 우리 총 동창회장님 아니 회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일일 선배님도 그렇고 뭐 다들 인물들이 네. 야 진짜 뭐 대단하십니다. 어저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잘 계시고? 네, 뭐 딸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 떡볶이 먹고 그래도 네. 좋은 거 드셨네요. 우리 선배님은 그때 뭐 드셨어요? 뭐 떡볶이 집 있었어요? 그렇지 그때 라면 같은 거. 아 부자였네. 네. 저희는 시골이라 뭐 라면 떡볶이 이런 거 있는 줄도 모르고 뭐 저 오히려 장날 되면은 짜장면 제가 80원인가 했던 60원인가 80원인가 장날 아버지가 이제 내려오시면 학교 쪽으로 저희도 자전거 타고 한 45리라고 그랬나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 비포장도로로. 그때는 뭐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학교에서 아픈 척하고 선생님들도 그걸 알아요. 조퇴를 시켜줬어요. 한 반에 두 명씩. 근데 그러지는 않으셨죠 이쪽은? 그렇지 그런 경험은 저는 없는데 부잣집이었네. 예. 부잣집. 많이 들어는 봤습니다. 예? 예. 친구들한테 들어는 봤어요? 예. 원래 고향이 대전이세요? 네, 대전입니다. 아, 그때 부자셨어 가지고 뭐 지금도 부자시. 아, 부자는 아니었고 아주 예. 평범한 그 가정이었죠, 그냥. 예. 평범하게. 네. 예, 알겠습니다. 평범한 기준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우리 감사님도 학교 다닐 때 좀 날렸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열심히 안 했고요. 아무튼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예. 어디 뭐 놀러 다니고 예. 그런 것들을 대전 시내 지리를 좀 많이 알았었고 아. 그때 우리 가장 관심사였던 그 여고생들하고 미팅하는 거를 예. 제가 추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럴 것 좋은 같아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셨어요? 뭐 성공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만나는 거는 몇 번씩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요, 우리 저 회장님 이 또 후배들을 위해서 뭐 네.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청동창에서 네. 뭐 장학금 제도도 또 만들어서 가고 있고 네. 뭐 어떻게 좀 하고 계세요? 아 저희는 그 청동창회와 예. 그 동문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예예예. 예. 동문 장학재단이 1998년 이제 9월에 설립돼서 매년 그 50명씩 약 그 장학금을 4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오, 예. 1998년 이후로 지금까지 예. 약 7억 2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동창회 설립을 하는 데에서는 저희 이기 선배님 중에서 그 김형섭 선배님이라고 계세요. 예, 예, 예. 예, 그분께서 그 동창회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 동문 분께서 좀 돌아가셨었는데 아. 그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그 동문 가족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3억 기금을 모아서 아. 동문 그 재단이 설립하게 되었고요. 예.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제 둔산동에 위치해서 뭐 학군이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저희 학교 주변에 이제 뭐 좋은 아파트도 있지만 사실 임대 아파트도 있거든요. 네네. 임대 아파트에는 이제 조부모 밑에서 자라는 그런 학생도 있고 평부모 예. 밑에서 자라는 학생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이제 선발해서 그 1년에 약 한 5천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뭐 저희들이 방송할 때마다 보람을 느낄 때가 있대요.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첫째 좋은 게 인상이 너무 좋아요. 예. 그쵸? 맞습니다. 예, 뭐 미남 이건 뭐 기본이고 보니까 이 학교에 보니까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그런데 아, 아까 제가 여기 앨범을 하나 갖고 나왔는데 1976년 서대전 고등학교 이게 보니까 아마 그 1회 졸업생 앨범 같아요. 네, 1회 졸업생 앨범입니다. 우리 저기 총무님은 김정철 총무님은 그때 학교 성적이 어떠셨어요? 성적이요? 네. 비교적 그냥 그 잘하는 편. 앞에 서지는 못했고요. 위에 지금 선배님들이 없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죠? 후배님. 아니요. 그때 당시로는 예.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만 들어갔더라도 예. 다 명석한 분들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대전에 이제 고등학교가 62개거든요. 아. 그때 같은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7개, 8개 어. 그 정도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할 이야기도 많고 추억도 많습니다만 제가 이 졸업 앨범을 보면서 뭐 저도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 빛바랜 때 묻은 그리고 날짜하고 야 이 1976년 이걸 보니까요. 왜 그 가슴이 좀 짠해지고 예, 그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는 뭐 좀 말 안 들으면 선생님들한테 혼나기도 많이 했고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을 또 이렇게 제자들을 참 잘 이렇게 다 알려주게 되는데 이제 뭐 스승의 날이 뭐 곧 지났습니다만 아, 뭐 또 끝으로 뒤에 순서가 많이 준비됐는데 그 은사님 기억나는 은사님 계시면 우리 수석 저 부회장님부터 네, 은사님 뭐 말씀하시면서 좀 그 전에 또 우리 또 여기 서대전고등학교에 또 저 명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네 간단하게 좀 어떤 분들이 계세요? 저희 모교 출신으로서 전 현직 그 국회의원이 네 분이 있고요. 아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중구의 이제 황운하 의원님. 예예예. 예. 그리고 그 동구의 장철민 의원. 아 동구 예예. 예. 또 금융 쪽에서도 지금 현재 은행의 예. 부행장으로 계신 이성진 부행장님 예. 그리고 충남북 그 대표 본부장 그리고 이제 대표 충남 충청 부모도 저희 서구 출신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 좀 뭐 정치인 중에서 대전 시구현 중에서 서구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최근에 대한건설협회 대전 시 회장이 예. 저희 사회 선배님이신 신문규 대표님이 이번에 당선이 되셨고요. 예.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을 자랑하고 싶은데 또 어디 학교 또 총장님도 계시다고. 아 예예 예. 저기 모건대 총장님이신 예. 저희 6회 졸업생이신 이혜학 총장님도 계세요. 아 저도 뭐 총장님 장 뭐 또 조금은... 또 저기 해외로도 있습니다. 해외까지는 우리가 예, 지금 캐나다 대사님께서도 계시고. 예. 우리 저기 조성천 수석 부회장님 생각나 은사님 뭐 이 기회에 또 한 말씀 좀 하시죠. 네 뭐 저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고3 때 그 독일어 선생님이셨는데 예. 항상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셨고 뭐 성적이 꼭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하여튼 잘 되도록 끊임없이 격려를 해주셔가지고 예. 지금 이제 졸업한 지 이제 35년 됐는데요. 예. 지금까지도 계속 제가 연락을 하고 예.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역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은 은사님 뭐 아, 전 또 독일어 선생님인데요. 같은 저는 이우석 선생님. 네. 아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또 아, 그래요? 그, 예 회장 부회장 담임 선생님 이우석 선생님인데요. 참. 사실 이번에 이제 50주년도 50주년이지만 5월 15일이 그 스승의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희 모교 선생님들한테 저희 본족 대표님께서 저희 모교 출신이세요. 아하. 그래서 전 그 교직원한테 선물. 아유. 또 드리고 또 야구장도 이번에 그 구경시켜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5월 31일 날 그 예. 우리 그 모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그 영화를 관람시켜드립니다. 진짜 좋다. 예. 예.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들 그리고 역대 교장 선생님들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얼마나 뭐 뿌듯하시겠습니까? 우리 저 1회 선배님께서는 은사님 어떤 분인지 감사합니다. 예, 박희교 선생님이 저희 이제 그 당시에 담임이셨는데 네.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상당히 무서우셨어요. 대신에 공부를 그 머리는 좋은데 네. 공부를 안 하는 이러한 친구들은 엄청 몽둥이로 다스렸죠. 그래서 공부를 시키셨던 기억. 예. 또 반면에 공부도 안 하고 머리도 좋지 않다고 판단하신 이런 친구들은 인문계 고등학교 나오면은 네. 먹고 살기가 어렵다. 차라리 공고나 이런 데를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졸업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선생님이 미리 네. 우리 앞날 미리 예측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엔 이해를 못했지만은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참 예. 많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이청종 감사님, 예, 생각나는 의사님께 예, 한 말씀. 그 이한종 선생님이신데요. 예. 이한종 선생님은 학교 때부터 저희들 좀 가르침을 참 훌륭하게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또 교회 장로님이신데 예. 또 이제 동방여고로 가셔서 교장 선생님 하시고 지금은 동방고등학교 남녀공학이 된 것 같던데 거기서 이제 이사장님까지 하시고 지금도 보면은 그 졸업생들 저희 친구들 동문들한테 제자들한테 그 정말 귀감이 될 만한 본이 되는 그 글도 많이 보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 또 SNS 활동하시면서 참 지금도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제자 사랑에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예.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은 선생님들, 은사님들 계시지만 일일이 뭐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또 우리 총동창회에서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연락드리고 모시고 또 뜻깊은 시간 마련해 드릴 텐데 오늘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인사드리니까요. 우리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은사님들 건강하시고 저희들 방송 보시면서 청춘 많이 돌려받으십시오. 더 재밌는 코너가 제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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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무뚝뚝해 보이지만 학창 시절에 아 함께 같이 좀 하세요. 함께 추웠던 노래 몰라요? 잊지 못할 샤라이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참 그 얼마나 추억이 새롭습니까? 음악만 나오면 그렇습니다. 두 분께 나오셨는데 먼저 인사드리고는 우리 마음껏 웃으십시오. 그리고 요절복통 청춘 돌받는 청춘 스피드키즈 청춘 1팀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에도 인사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뭐 바쁘셔서 많이 안 나오시고 우리 회장님 수석 부회장님이 또 재출연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래도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이라고 합니다. 이거 이 자신감 미남 변호사 조성천 우리 수석 부회장 또. 네, 안녕하세요. 제 25대 명문 서정고등학교 총동창회장 박성우입니다. 아, 인물 이야기 안 해요? 여기 저 여기는 이야기했는데.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한 팀인데 벌써 이렇게 경쟁을 하던. 아니 얼굴로 총동창회장 되셨습니다. 아 얼굴로 됐어요? 와 맞네. 얼굴로 수석 부회장님 되셨고 네. 네, 바로 이렇게 한 단계인데 하여튼 두 분 열 문제 만점을 위해서 재밌게 풀어주시고요. 어르신들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고 청춘 많이 돌아오도록 네 많이 재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팀 두 분 화이팅 한번 하고 가시죠. 하나 둘 화이팅! 야 화이팅! 자, 열 문제 만점을 위해서 청춘 1팀 준비 시작 넘겨주시고요. 아, 세자 제25대 총 땡땡땡 동창회. 아, 좋아. 우리가 그 여기는 사복 세대 우리는 나는 두자 우리 이번에 저기 뭐 체험했잖아 50주년 개명 교복 그리고 옛날에 점심 때 먹어야 될 건데 2교시 3교시 끝나고 먹었어 까먹었어 사각형으로 된 거 도시락 오케이 옛날에 우리 있잖아 버스 탈 때 가지고 있던 거 10장 가지고 칼로 썰어가지고 11장 만들고 12장 만들고 그랬던 거 회장님, 버스 탈 때 쓰는 거 승차권 아 그 비슷해 세자 토큰 아니 그거 세수 때 우리가 어디 갔다 돌아오는 거를 한자로? 네. 뿌려놨다가 다시 굳어들여. 답답해 죽어 지금. 좋아하는 저기 미치겠다. 우리가 저기 뭐야 고기 말고 회잘 먹지. 회잘 먹지. 회자로 쫙 뜨는 거. 회수권. 오케이. 아이. 그리고 우리가 봄이면은 이걸 가 두자로. 소풍 그렇지. 아 이거 어렵네 이거. 속담이에요. 네 속담인데 우리나라 속담. 때, 앞에 읽어줘도 네. 돼. 우리가 뭐 해도 손해를 안 봐. 뭘 해도 손해를 안 봐. 뭐뭐야 본전이다. 믿자야 본전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우리 이거 규모. 그 뭐냐면은 가을이면은 저기 그 노란 단풍에 밟으면은 똥냄새 나는 거. 은행나무. 우리 전통춤 두자. 막 이렇게 하회탈 같은 거 쓰고 막 이렇게. 그 무슨 춤? 무슨 춤? 탈 쓰고 추는 춤을? 대춤 오케이.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 고구장 갔을 때 저기 교복 벗고 이렇게 파란 옷 파란 바지 입고 파란 바지를 뭐라고 영어로 아 참 한자로 영어로 파란 바지 파란 바지 청바지 오케이. 그다음에 아아 진짜 어 좋아.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이 조성천 변호사가 옛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거기 중남여고하고 만났던 거 두자 영어
미팅! 오케이! 두 분 잠깐만. 아니 뒤에 문제 들고 계시는 분은 여기서 문제 풀고 있는데 집에 가. 도대체. 야. 아니 어떻게 해보니까 또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어, 재밌죠. 많이 빠졌어요. 예, 재밌어요. 예. 근데 어. 우리 저 수석 부회장님이 네. 야 이게 지금 여유가 있는데 진짜 좀 깝깝하긴 했어요. 아니 이게 또 너무 한 번에 맞으면 재미가 없어서 마지막 골을 제일 잘 맞았어요. 호흡 조절을 했습니다. 아 그럴까봐. 네. 야 그래도 저 미팅 그러니까 우리 저 수석 부회장님은 학교 다닐 때부터 연애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그죠? 지금 그 아, 와이프도 예뻐요. 예. 아 그러니까 예쁜데 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연관된 거고 마지막 문제 설명하니까 미팅 바로 나와. 예, 하여튼 만나고 노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하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 또 역시 회장님을 비롯해서 수석 부회장님 우리 서대전 우리 고등학교의 어떤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도 애쓰시지만 뵈니까 또 우리 지역에서도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두 분 건강하시게 할 수 있는 일 잘 되시고 많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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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청춘 이 팀이 나오셨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청춘인 것 같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긴장하셔가지고 제가 좀 선배님들 때문에 그러신가요? 아닙니다.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7기 윤장혁입니다. 37기. 예. 아까 1기 나왔었는데. 예. 아버지 보여요?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보다 그래요? 예. 아버지보다 더. 근데 이쪽은요? 아, 예, 저는 25의 최창근입니다. 아, 한참 선배님이십니다. 예, 한참 선배님. 아, 여기 지금 막내예요, 그러면? 네, 예, 막내입니다. 이야, 그래도 뭐 선배님들 앞에서 예, 잘 좀 해주시고, 예, 우리 학교 자랑, 뭐, 요, 서대전 고등학교 나왔는데 뭐 어떤 자부심, 자랑 뭐 있을까요? 그 좋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 위에서 많이 끌어당겨 주십니다. 예, 돈이 많다는 거죠? 아니요. 자, 이쪽은요? 네, 할 말 없으면 되고요. 자, 두 분, 네, 두 분, 네,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 화이팅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세요. 화이팅! 예. 아, 선배님이 지금 어리버리해요. 자, 지금 저 끝나고 나면 도망가면 안 돼요. 예, 나 문제 들고 막 어디 쫓아갈 뻔해서 청춘 이팀 열 문제 만점을 위하여 시작. 서고가 1학년 때 가는 2박 3일 여행은 수련회? 네 글자! 수학여행! 1등 학년 걸렸어 벌써. 남자가 초등학교 때 수술하는 포경수술? 두 글자! 고래? 오케이! 내자인데 여자가 왔다고 해야 이제 동화에 나오는 꼬리 달린 여자 구미호? 바다에 살아 인어공주. 비. 아이고. 쉽게? 체육대회 말고 운동회. 운동회. 평화의 상징. 비둘기. 호주의 동물. 캥거루. 호주의 캥거루만 있나? 수족물에 사는 네 글자. 물고기. 미꾸라지. 아니 그걸 다 맞춰. FM. 라디오? 우리 출신 고등학교! 서대전 고등학교. 마지막 문제! 결혼한 남녀가 싸우는 거는 뭐로 뭐 하기? 뭐로 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여기까지! 여러분, 앞으로 보고 쓰세요. 나는 여기 선배님들, 나는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 내가 처음 봤습니다. 네. 아니 바다에 사는 뭐 포유동물 큰 거 이렇게 저 뭐 상어 친구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초등학교 되면은 뭐 해야 되니까 저도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표정 하나 안 보냐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다 맞춰요 또. 여기는 뭐 아무런 감각도 없이 설명을 하니 어떻게 해도 꼭 희한하게 예, 19금은 아닌데, 네, 뭐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야, 아니 근데 25회요? 예. 25이고 37회. 37회. 와, 근데 어떻게 아니 설명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요? 네. 원래 말씀이 없으신가 봐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여기 나와 아예 말이 없으셔. 해보니까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어떠셨어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예, 재밌죠. 예. 예, 근데 참 표정은 안 벌리고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문제 못 맞히거든요. 근데 악착같이 그냥 조용하게 표정은 안 보이고 잘 맞추시네. 아, 예. 혹시 하시는 일이? 저 식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메뉴가 뭐예요? 진주냉면이라고 냉면집. 아, 냉면집. 예. 아, 냉면집 계절이 돌아왔고 이쪽은? 아, 예, 손해사정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 뭐 모든 선배님들 후배님들 다 잘. 하여튼 두 분 사업도 번창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우리 서대전 명문 고등학교를 위해서 아까 보니까 고도 있대라고 이렇게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동문 한방특집 대회를 선언합니다. 자, 서대전 고등학교 총동창회 재경총 동문회. 네, 서대전 고등학교 재경총 동문회 13대장을 맡고 있는 11기 김준혜입니다. 먼저 저희 모교 서대전 고등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기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서대전고등학교 재경총 동문회는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동문들의 모임입니다. 이번 재경 서대전고등학교 총 동문회는 개교 50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동문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고요.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80여 분의 동문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학교로 이동해서 개교 50주년 행사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재경총 동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대전고등학교 또 대전이라는 그 지역에 대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기가 살았던 고향에 대한 또 자기가 가장 그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던 곳에 대한 아련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그곳을 가고 싶어하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라는 단어, 또 서대전고등학교라는 어떤 단어를 듣거나 또 생각하면 왠지 모르는 어떤 뭉클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서대전고등학교 개교 50주년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의 서대전고등학교의 모습, 또 150년의 서대전고등학교의 모습들을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명문 서대전고등학교의 개교 50주년을 축하하며 또 그런 장소에 그런 시간에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전고등학교 교장 윤여규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고 청소년의 달이라 이런저런 행사로 많이 바쁘실 텐데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 서대전고등학교가 금년에 서대전고등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1973년에 중구 용두동에서 이래 선배님이 개교 입학을 하셨고요. 1994년에 용두동에서 지금 이 현 위치 월평동으로 이렇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문이 50회 입학하고 졸업하는 사이에 저희 서대전고등학교가 매우 많이 급성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임들도 열심히 하셨고 또 하나는 우리 동문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교직원을 위해서 또 우리 학생들, 후배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대전 지역사회의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서대전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화이팅!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7반 염건우라고 합니다. 네.
먼저 졸업하신 선배님들 다 너무 존경스럽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이제 서대전고도 이제 50주년인데 한번 이렇게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대전고 파이팅! 복잡한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언제였나 모두 두리고 사는데 아름다운 얘기 슬픈 지난 이젠 모두 자그만 추억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은 걱정도 없이 내 마른 표정으로 스쳐만 가고 거리엔 쓸쓸해진 땅거미만 낙엽을 헤쳐가며 스며드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가서 변해버린 이 거리에 사랑을 찾아 헤매이는 지친 사람들 어깨 위에 어린아이들의 행복할 거야. 이야, 역시 아, 그 남자 고등학생들의 그때 추억 매력은 아마도 통기타 딱 둘러매고 끝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런 추억이 있으시죠? 자, 청춘 노래방에 오늘 멋지게 문을 열어주신 우리 16회 우리 동창이신데요. 최종호 우리 동창님께서 대학가요제 출신이시고요. 여러분들께 본인 곡으로 노래를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아, 진짜 저도 감동했습니다. 이 즐거움 그리고 이 분위기 계속 가지고 함께 멋지게 청춘 노래방 출발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통기타로 멋지게 열어드렸고요. 이번에 또 여러분들께 노래 인사드릴 우리 1회 선배님 김정철 선배님께서 처녀배사공 노래 한 곡 준비합니다. 시원하게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세요.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군인간 돌아보니 소식이 오네 끝내기 사공이면 누가 뭐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에헤야 에헤야 노를 쳐라 삿대를 쳐라 가방 둘렀네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이 걷는데 활짝 핀 웃음이 내 발걸음 가볍게 온종일 걸어
다녀도 즐겁기만 한데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를 쳐다본대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오 박수! 이야 노래 아니 이, 저도 이 노래 딱 들으니까 벌써 남학생이요. 야, 이거 이 네. 노래가 언제적 노래예요? 이게 제가 한 40년 전부터 18번 지었었는데 예. 지금도 그냥 찬송가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나 봐요? 네. 예, 찬송가 좋아. 장로님? 예. 예,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 네. 끝나고 하기도록 예, 하고요. 예. 아, 그 참 옛날 노래는 뭐 건전가요 다 이렇게 해서 예. 요즘 뭐 유행가라기보다가 예, 예. 그 참 그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최 누구지? 처음에가 최종호. 예, 예, 예. 그게 뭐 대학가요 이제 출신이라는데 네. 통계따라 매면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 어떠셨어요? 그때 막 이 노래도 잘 쓰기도 그냥 잘은 못 쳤지만 이게 예. 기타 메고 다니면서 조금 치면서 노래를 했었습니다. 뭐 그 실력이 예. 여전하시려고 예. 모처럼 노래 한 곡 부르니까 또 재밌잖아요. 예. 예. 아유 좀 뭐 좀 뭐 좀 퇴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저희 방송이 청춘을 돌려받는 거예요. 예, 예. 아마 또 방송 보시고 나면 예. 아, 우리 동문 여러분들 연락도 오실 텐데 예. 예, 저 또 방송 나오셨으니까 네. 이렇게 동문 여러분들한테 예, 저 좀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저 동문 여러분들 아무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무튼 서대전고등학교 명문 사학이라는 것을 좀 자랑하면서 긍지를 가지고 예. 멋지게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모처럼 이분들과 어울리면서 야 학창 시절이 참 그리워지고 아련한 듯한데 그 추억이 지금 제 앞에 와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요. 노래도요. 길가에 앉아서 노래들도 너무 재밌고요. 천협의 사공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번에도 그런 무대가 될 듯합니다. 우리 이웅이 동무님께서 여러분들께 친구요 조용필 선생님 노래인데요. 야, 이 노래도 저희들 어릴 때 좋아했죠. 모처럼 친구를 생각하면서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꿈을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얘니 생각이 날 때마다 정 찾아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조용히 눈을 감네 슬픔도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거친 추억 같은 추억의 노래들로 함께 꾸며진 우리 서대전 고등학교 동창 여러분들의 멋진 노래 솜씨 실력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저는 박수 많이 쳤습니다. 이 멋진 무대 축하하기 위해서 예, 요고 시절의 요고 동창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초대되는 가수가 또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들 봄처럼 화사하고 아주 이뻐요. 노래도 잘하고요.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인사드립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요즘 또 웃어라 인생이라는 곡으로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초대 가수 소민 씨가 우리 이곳에 왔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인생살이 이미 길고 세상살이 눈물이 나도 곱게 곱게 넘어왔네 살도 날도 넘어왔네 후회도 미련도 없이 가는 세월 막을 수 있나 오청춘이 지인다고 홀지를 멀어 웃어라 인생아 웃어라 내 사랑아 지는 해라 서러워 말고 아리 되어 웃으며 살자 시집살이 다리 눈물이 나도 굽비 굽비 넘어왔네 잘도 잘도 넘어왔네 운염도 원망도 없이 아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 있나 꽃향추리 지인다고 홀지를 말아 웃어라 인생아 웃어라 내 사랑아 지는 해라 서러워 말고 아리 웃어라 인생아 시청자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모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그 추억이 아마 새록새록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학생들이라 좀 거친 것 같지만요. 왠지 여리고 재밌고 통기타의 어떤 그런 인생과 사랑을 심은 아무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요. 이제 또 비 소식도 많이 있고 날씨도 많이 무더워지니까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청춘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구호 외치고 청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명문 서대전 고등학교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서 청춘을 돌려다
안녕하세요. 서대전고등학교 총동문회 홍보부회장 김태현입니다. 이번에 개교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체육행사를 대대적으로 했는데요. 저희 홍보부에서는 많은 인원을 참석하기 위해서 SNS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동문들이 선후배 동문들께서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성황리에 끝났고요. 앞으로도 서대전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대전에서 가장 멋진 학교, 역사에 남을 그런 학교로 만드는 걸 동문 입장에서 힘껏 애쓰겠습니다. 서대전고등학교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서고 15회 졸업생 이웅희, 이번 총동창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동문 체육대회에 재경에서 저희 동기들이 많이 내려왔고요. 대전에서도 바쁘지만 많은 동기들이 참여해 주셔서 예전 생각을 하면서 운동장에서 뛰고 게임도 하고 또 선생님들 찾아뵙고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특히 기나마 만나서 반가웠고 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챙겨주고 또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또 순범이도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친구들 챙겨주고 우리 술 한잔하고 이게 참 추억에 많이 남는 것 같다. 자, 동기들 건강하고 우리 다음 송년의 밤이나 내년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고마워. 15기 화이팅! 안녕하세요. 22,000 동문 여러분. 제25대 총동창회장 박승호입니다. 네, 제가 제25대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님 동문 여러분 그래서 잘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번 50주년 행사를 정말로 성료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고등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50년이라면은 미래를 잇는 100년을 이번 50주년이 그러한 명운 서대전고등학교의 저력을 가지고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문님들에게 이번 기념행사 및 동문 한마음 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문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서대전고등학교 총동창회 화이팅!